음악 교육과 지적 발달 간의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실험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최근 한 실험에서는 미취학 아동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키보드 사용 교육과 노래 교습, 두 번째 그룹에게는 컴퓨터 수업을, 그리고 세 번째 그룹에게는 대조군 차원에서 아무 교육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다. 키보드 사용 교육과 노래 교습을 받은 아이들은 시공간 감각 능력이 약 34% 향상되었다. 음악 교육과 지적 발달 간의 상호 연관성을 설명하는 또 다른 증거는 바로 음악 수업을 받은 아이들이 음악 수업을 받지 못한 아이들에 비해 수능 점수가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음악 교육을 받으면 학업 성취도가 향상된다는 가설을 이 시험 점수가 입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원인과 상관관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하므로 결론을 내릴 때는 신중해야 한다. 또 어떤 것들을 연구 조사해 보아야 할까? 자녀에게 음악 교육을 받게 하는 가정에 뭔가 특별한 점이 있는지도 확인해 볼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음악 교습을 받으려면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어가므로 이 가정에 뭔가 특별한 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음악 수업이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킨다는 결론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음악 교습을 받는 아이들의 학업 성적이 뛰어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1900년대 담배 회사들은 담배 위험성에 대해서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20세기 중반 들어 폐암 환자의 90%가 흡연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담배 회사가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마침내 인정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담배 회사 측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담배 회사 측은 흡연과 폐암 간의 상호 연관성이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담배가 흡연의 원인인지를 과학자들이 규명하고자 했을 때 스스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1. 정말 상호 연관성이 있는가? 2. 흡연량이 늘어나면 폐암의 위험도 같이 높아지는가? 3. 폐암과 흡연 간의 상호 연관성은 다른 나라에서나 다른 사회 집단에서도 마찬가지였는가? 4. 소득 격차가 나는 그룹 사이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이는가? 5. 동물 실험에서도 상호 연관성을 입증했는가? 6.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도 맞아떨어지는가?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이 모두 그렇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즉 흡연과 폐암과의 상호 연관성은 그저 단순한 상호 연관성이 아니라 폐암의 원인은 흡연이었던 것입니다.